이제 여드레만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선 추석의 정취를 제대로 맛보기가 힘들지만 지난 주말에는 고향의 맛과 멋을 전하는 행사가 벌어져 인기를 모았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부 토론토 한인 번영회가 주최한 2007 한가위 한인 대축제가 어제와 그제 노스욕 시청 앞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TD은행과 콘도 건설업체 콘코드 파크플레이스 등 주류 기업들의 후원으로 다양한 사은품과 상품이 마련돼 더욱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TD은행 측은 복합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한인사회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인들도 적극 참여해 성원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저희 TD뱅크는 아시다시피 이 캐나다 복합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여문화 기업 이념의 하나고, 그리고 그 중에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렇게 저희 한가위 대축제에 협찬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안 좋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올해도 이렇게 행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더 좋은 그 후원금으로 동포 분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 설치된 한인 업체들의 판매 부스에는 행인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불고기와 떡볶이, 순대 등 한식을 소개하는 먹거리 코너는 장사진이 이뤄질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축제를 보러 온 관람객들은 날씨가 쌀쌀하지만 오랜만에 고향 생각이 나는 흥겨운 자리가 됐다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뭐야 고향에 8월 한가위죠 뭐. 그 뭐야 밝은 둥근 달하고 또 옛날에는 저 강강술래 아가씨들이 강강술래도 하고 그런 거 그게 생각나죠. 달밤에 나는 그런 고향에서 자랐거든요. 주최 측인 북부 토론토 한인 번영회는 올해는 작년보다 한층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됐다며 내년에는 보다 크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수 있도록 동포사회가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번영회 측은 올해 축제 관람객은 작년보다 한층 늘어난 1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우리 2007년도 북부 토론토 번영회 주최 한인대 축제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은 규모로 번창을 했고요. 또한 TD뱅크 통해서 내지는 현대자동차나 대한항공 이렇게 현재 여기 계시는 지상사 및 현지 기업인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커질 수 있게끔 한인 단체 여러분들이 동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 도움을 통해서 이 현지 기업인들이나 내지는 지상사분들이 우리하고 많이 협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더 커가는 한인 커뮤니티를 우리 동포님들이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기를 모은 노래자랑 대회에선 듀엣으로 출전한 장창희, 정재근 씨조가 1위를, 최성우 씨가 2위를 차지해 각각 52인치 플라즈마 TV와 한국 왕복 항공권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얼티비 뉴스 신원욱입니다.